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81명 증가한 총 74,847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74명이며 해외 유입이 7명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726명으로 전주 대비 185명 증가했습니다. 이중 외국인은 71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9%이며, 시군별로는 화성시에서 224명, 안산시 122명, 평택시 91명 순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7명, 태국 78명, 우즈베키스탄 7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13명입니다. 이는 전주 26명보다는 13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30대 2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4명, 70대 1명, 80대 1명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11명, 1차 접종 완료자는 2명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9월 1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97%이며,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97.3%입니다. 수도권 검출률은 전주 92.6% 대비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델타 변이 검출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변이 확인 사례 중 델타 변이의 유정증률은 2.5%이며 치명률은 0.32%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2,119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78%로 1,644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 중등증 환자 병상 262병상, 중증 환자 병상 1병상 등총 263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 생활치료센터에는 9월 6일 18시 기준 2,217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8.4%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서 오산시에 위치한 기안오산교육센터 164병상을 9월 15일에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9월 6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758만 3,864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63.9%, 경기도 인구 대비 57%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440만 7,349명으로 도 인구 대비 33.1%입니다. 지난 한 주간 4,533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이며,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는 10건, 사망 사례는 5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18세에서 49세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409만 8,219명 중 11.1%에 해당하는 49만 4,026명이 접종하였습니다. 10월 2일까지 1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예약자는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얀센 백신 자율접종은 현재까지 36,327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외국인 접종자는 26,411명으로 전체 접종자의 72.7%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여 가능하며, 현재까지 22,951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얀센 백신 접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 시군별로 산업단지 외국인 접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접종을 위해 관련 부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9월 7일 0시 기준 총 2,178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가치료 인원은 448명입니다. 지난 1주간 자가치료 이용자 중 오르진 상담금 수는 130건이었으며, 41명은 의료기관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40명은 격리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돈의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 사업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돈에 총 26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사업장 관련 사례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어린이집이 4건, 병원 및 학원이 각 1개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집단 감염 지역별 현황을 보면 화성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평택 고양이 각 2건, 구리 수원 안산 등이 각 1건씩입니다. 사업장 집단 감염 확진자 369명 중 내국인은 156명, 외국인은 213명으로 외국인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57.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산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염에 취약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5일부터 도내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외국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내국인과 외국인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37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안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